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어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이 높은데요. 공간 곳곳에는 장애인 이용을 배려하는 장치가 놓여 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건축 자재부터 내부 설계까지 장애인의 장애 요소가 최소화되는 공간을 정은선 기자가 안내합니다. 이곳은 동두천시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 2023년 7월에 개관해 동두천시와 인근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인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설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카페를 우리 장애인 단체가 직접 운영을 또 하고 있고 바로 뒤쪽에 여기 수중 운동실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동천시의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삶을 좀 풍족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시장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 없는 우리 반다비 체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면서 장애인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고 또 부모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반짝반짝 대리석의 바닥이 보입니다. 일반 대리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도 미끄럽지 않은 건축 자재로 시공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 탁 트인 넓은 공간,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쉼의 공간입니다. 작은 카페가 보입니다. 올해 초 공개 입찰을 통해 동두천시 장애인 총연합회가 운영을 시작한 카페 별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삶이 좋아질까 고민을 하던 끝에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사실은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 최고의 장애인식 개선 운동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취지하에 반다비 체육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카페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퀄리티에 대한 또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곳이 상표 등의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카페가 계속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주셨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제2의 카페, 제3의 카페가 생길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위치까지도 배려했습니다. 카페 오픈으로 체육센터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카페 옆 수중 운동실은 휠체어가 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애가 심한 경우에도 물속에서의 활동이 가능해 여름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2층엔 체육센터를 한 바퀴 돌며 걸을 수 있는 워킹트랙, 체력단련실, GX룸, 동아리실이 있으며 복도가 넓게 설계되어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음이 한눈에 보입니다. 장애인의 이용과 활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개관을 늦추기까지 하며 꼼꼼하게 설계된 동두천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장애 요소가 최소화되는 즐거운 공간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주최 정책토론 대축제가 의정부시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의정부 미군 공여지 캠프 잭슨 활용 방안입니다. 의정부 시민들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영봉 경기도의원이 자장을 맡고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가 캠프 잭슨이 국가주도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정체성을 지닌 역사적 도시 의정부시에 어울리는 개발의 필요성이 핵심인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의정부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 토론자분들이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의 의정부 시청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시민,
그리고 경기연구원까지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 시의회에서도 함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고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정부 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제로서 함축됐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담아내고 녹여낼 수 있도록 경기대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로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IT, 바이오, 콘텐츠 기업 유치를 의정부 자연에너지협동조합 최한 이사는 과감한 규제 해제와 사회 간접자본 조성 및 해당 마을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의정부 풀뿌리 시민회의 최경호 대표는 국내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의 필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자원 개발의 가능성을 의정부 시의회 정진호 시의원은 재정전략 마련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발안 마련의 필요를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김영삼 과장은 캠프잭슨의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계획, 문제점과 가능성, 개발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토론을 경청한 시민들의 다양한 질의와 시와 의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은 토론장에 참석한 관계자, 시민 모두의 캠프잭슨을 활용한 의정부시의 변화 발전을 기대하는 간절함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